한가로운 금요일 밤, 그녀는 독서를 하며 불금을 즐기고 있다. 위스키도 빠질 수 없지. 부자에 관심이 많은 그녀. 앉아요. 안돼. 아, 진짜 개망했다, 진짜. 핥아 먹어. 부먹. 사실 이거는 주작이야. 둥글레 차였습니다. 유튜브 하기 참 쉽지 않다. 이거 다 언제 또 닦냐. 안녕하세요, 위린이랜드의 감자입니다. 위린이 여러분, 혹시 실수로 위스키 병을 깨뜨린 적이 있나요? 에고 마음 아파라. 너무 아까워요, 유유. 이렇게 깨진 위스키 병이나 다 마신 위스키 공병 바로 버리시나요? 저는 이렇게 활용합니다. 나름 이쁜데요. 업그레이드된 위스키 공병 활용법 2탄 시작하겠습니다. 기본적인 제작 방법 및 준비물은 오른쪽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. 오늘은 이전 영상에 아쉬웠던 점을 수정, 개선해서 만들어 볼게요. 이전 영상에선 아드백 병을 깰 때 유리 파편이 튀어 애를 좀 많이 먹었어요. 면 재질로 된 주머니에 넣고 파편이 튀지 않게 깨보겠습니다. 완전 산산조각, 이쪽은 너무 산산조각 아니에요? 뒤쪽에 단단한 돌을 놓고 깨면 더 잘 깨질 것 같아요. 이번엔 업그레이드된 공병 활용법이니까 위스키 박스도 활용을 해볼게요. 박스를 액자 프레임 크기에 맞게 잘라 붙여볼게요. A few moments later. 요런 느낌인데 박스가 예쁜 위스키로 만들면 더 예쁠 것 같네요. 액자에 위스키 병 조각들을 배치할 텐데 그 전에 이전 영상에선 에폭시레진이 액자 뒤쪽으로 다 새서 고생을 좀 했어요. 액자 뒤쪽에 방수 스티커를 붙여서 에폭시 레진이 새는 걸 방지하겠습니다. 여유 공간이 생기지 않게 꽉 틀어막아야 합니다. 붓이나 화장용 붓으로 미세 유리 조각들을 잘 털어서 액자 프레임에 배치해보겠습니다. 조각들의 배치는 딱히 정답은 없고 본인 느낌대로 배치해주시면 됩니다. 장갑을 꼈어도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하여 작업을 해주세요. 이제 에폭시 레진을 작업할 건데 에폭시 레진 작업 시 유해물질이 나온다고 하니 마스크는 꼭 착용을 해주세요, 고글도. 에폭시 레진은 쿠팡에서 주문했습니다. 이전 영상의 아드백은 에폭시 레진이 잘 섞이지 않아 잘 굳지 않았어요. 이번엔 작은 컵에 배합하여 잘 섞이도록 해볼게요. 에폭시와 경화제를 3:1 비율로 잘 섞어주세요. 저는 한 컵당 에폭시 120m와 경화제 40m를 섞었습니다. 잘 섞이도록 충분히 저어주세요. 위스키 라벨이 젖지 않게 조심해서 에폭시 레진을 붓도록 하겠습니다. 골고루 부어준 다음 유리 조각 안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합니다. 여긴 좀 기포가 생겼어 안에. 에폭시 레진이 더 필요하다면 조금만 추가해서 부어주세요. 에폭시 레진이 액자 프레임 뒤쪽으로 새는지 확인해보세요. 작업을 마친 후엔 꼭 손을 깨끗이 씻어주세요. 24에서 25도의 환기가 잘 되는 공간에서 약 24에서 48시간 정도 말려보겠습니다.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 비닐을 위해 씌우겠습니다. 꼭 환기가 잘 되는 공간에서 말려주세요. 24 hours later. 위스키 공병을 활용한 작품을 완성했습니다.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해볼까요? 에폭시 레진 양도 적당하고 기포도 없네요. 라벨이 좀 적긴 했지만 맥켈란 박스 자체가 고급스러워서 나쁘지 않네요. 위스키 병 목이 꺾였어요. 에폭시 레진도 잘 굳었어요. 액자 뒤쪽 상단 부분이 조금 새긴 했지만 이 정도는 괜찮아요. 저도 오렌지 주스병으로 만들어주세요. 그건 좀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려요. 위린이랜드.